자, 안녕하세요. 32번을 들어가는데, 32번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 고1리는 내신 부교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은, 다음에 제가 그 자료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자, 32번 문제는 좀 변형 가치가 좀 더 그 높아 보입니다. 1944, The German Rocket Bomb Attacks on London. 1944년에 독일의 로켓 폭탄 공격이죠. 런던에 대한 공격이 갑자기 에스컬레이티드. 에스컬레이트는 이제 증가하다, 끌어올리다 해서 증가했습니다. Over 2000 V1 flying bombs fell on the city. 그러니까 2000개 이상의 이 나는 폭탄이니까 결국 로켓 폭탄이죠. 미사일 같은 거. 이것이 그 도시에 떨어졌죠. 런던에 떨어진 거죠, 결국은. 여기 런던에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and they killed로 보면 돼요. And they killed. 근데 이게 이제 분사군으로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죽이고 부상 입히고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5,000명 이상을 죽이고 부상자도 그 이상이 나오게 했습니다. However, 그렇지만은 웬일인지, 그러나. 그럼 뒤에는, 뭐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안 맞았다든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공격이 멈췄다든가. 그렇지만 웬일인지 더 German constant mysterious 하게 이 독일 군들이 지속적으로죠, 여기서는. 일관성 있게란 표현입니다. 그들의 이 타겟을 놓치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일단 반전이 되니까는 단어 형태로 가는 것은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어휘가 일단은 가능해지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같은 문사비다 그런 데면 그러나 이게 이제 반전이 되니까는 하우에브 정도는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순서나, 보면 알겠지만은 순서나 문사부로 출제하기 좋은 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제 그 타겟을 놓쳤다 하는 거죠. Bombs that were intended for Tower Bridge or Piccadilly. 폭탄들 이렇게 되는데 폭탄들이고 이게 이제 주어 때 동사는 여기서 나옵니다. 폭탄들인데 어떤 폭탄들이냐면은 의도되어졌던 그럼 여기서 표적으로 정했던이라는 표현입니다. Tower Bridge나 혹은 피카딜리와 같은 이런 곳을 그래서 타겟으로 의도했던 이 폭탄들이 would fall well short of the city. 도시에서 완전히 빗나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같은 fall short of 그런다면 이 short이라는 걸 줘야 돼. fall short of는 어디에 이르지 못하다 하는 거니까 내가 뭔가를 맞추려고 던졌어요. 근데 던졌는데 너는 10m 거리에 있는데 이게 내가 힘이 없어서 5m만 가서 떨어지는 게 fall short of입니다. 결국 이 부분에 fall short of나 여기서 missed의 의미나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어휘로 가는 건 가능하다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여기서도 문법으로 안 됐으면 위에 있는 오닝이나 킬링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랜딩이라는 얘기는 착륙하다 하는 건데 폭탄이 어디에 떨어졌다 하는 거죠. In the less populated suburb. 그래서 인구가 덜한 거죠, 당연히. 도시 중심가에, 그죠? 도시 중심가에 때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구 밀도가 덜한 교외 지역에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금 표시하는 부분은 어휘 개념입니다. This was because in fixing their target.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여기서 because 하면은 원인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this is because냐, this is why냐 하는 형태는 나중에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문법인 경우에 구분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 문법인 경우에는 이것도 구분을 해줘라. 문법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쉬운 문법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그들의 타겟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럼 여기서 그들이라는 얘기는 독일군이라는 걸 알아야죠. 여기서 같은 경우, 대의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대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지 독일 군인지,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보면은 비밀 요원이 나옵니다. 스파이라는 에이전트가 나오는데 걔네들인지 또 뒤에 가면 폭탄들이 나와요. 그 폭탄들인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들의 타겟을 정하는 데 있어. 그럼 여기서 이거는 독일군이라는 거 알겠죠? 정하는 데 있어서 뭐 되냐면은 더 저먼스 릴라이드는 세크릿 에이전트. 이 독일인들이 의존했기 때문이에요. 비밀 요원한테 의존했기 때문이죠. They had planted in England. 그들이 영국에 심어놓은. 그럼 여기서는 이놈이, 그죠? 결국은 이 데이가 되는 거죠. 독일군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 데이도 독일군들이 되는 거고. 뒤로 갑니다. 비밀 요원들한테 의존했어요. 근데 그들이 심어놓은 게 앞서. 그죠? 그러니까 had planted라는 얘기는 결국 시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혹시라도 된다면 시제를 봤을 때 그 이전에 이미 영국에다가 심어놨던 비밀 요원들한테 의존을 했다 하는 거죠. They did not know. 그럼 여기서 이 they도 독일군이에요. 독일군들.
테디나 노드예요. 그들은 알지 못했죠. 디스 에이전트. 그럼 디스 에이전트가 여기는 시크릿 에이전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문사비나 순수와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에이전트들이 헤르민 디스크하고요. 여기서도 일단 그 이전에 발각되어졌다는 사실을 얘네들이 그때 알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제 알지 못한 상태인데 실제로 발각되는 것은 그 이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 디스커버드가 일단 단어 의미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휘로 간다 했을 때, 어휘로 간다 했을 때. 그런데 그리고 데디아라는 것을 또 알지 못했죠. In your place. 그럼 여기서 이 여기서 보면은 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놈들이 지금 secret 그 에이전트나 여기는 디스 에이전트가 같고요. 이놈도 역시 디스 에이전트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리에 영국이 통제하는 이 에이전트들이 워키빙. 그들의 자리에 영국이 통제하는 에이전트들이 그럼 여기서는 영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무선으로만 한대 목소리 전화 통화를 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럼 이거 이제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거를 영국이 그놈들을 통제했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그들의 자리에 영국이 통제하는 다른 요원들이 가능성이 높죠. 그놈들을 직접 썼을 수도 있지만 워키빙 댐 좋습니다. 그들한테 여기서 댐은 누구냐 하면 이 댐은 다시 또 여기에는 이 독일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먼스를 얘기를 하는 거라. 그들한테 줬어요. 뭐냐면 subtly deceptive information.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해지는 게 이겁니다. Giving them subtly deceptive information. 아주 모한 정보를 줬냐 하면은 기만적인 정보를 줬다. 이게 지금 어휘로 가는 거예요. 어휘. 여기는 어휘이면서 동시에 이게 뭐가 된다? 빈칸이 된다. 어휘로 간다 했으면 이 단어가 어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를 줬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받다 보니까 결국 어떤 결과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가는 방법, 좀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은, mist라는 단어나 여기에서 fell short of라는 이 단어 자체는 결국 여기에서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놓쳤다, 이렇게 되는 거하고 같이 가요. 그럼 이 부분도 빈칸으로 낼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건 좀 쉽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빈칸 갔으니 이리 가는 게 적절하다. 그래서 저기는 어휘 가치로 정도만 남겨놓는 게 낫다 하는 거야. 들어갑니다. 더감 우리 그 폭탄이 떨어지곤 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히시라는 것은 어디를 맞췄다 하는 거죠. Far and farther. 점점 더 다른 곳으로 떨어진 겁니다. From the target, every time they fell. 그것들이 떨어질 때마다. 여기서 데이는 전혀 다른 데이입니다. 이거는 폭탄이 되는 거예요. 이 데이 자체는. 그것들이 떨어질 때마다 타겟으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졌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father가 돼야 되죠. 단어 의미로 간다 치면은. By the end of the attack, 공격 끝무렵쯤에야 they were landing on cows. 그러니까 이제 공격이 이제 끝났다지만 최종 폭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보세요. 그랬을 때 대의는 역시 여기 대의와 여기 대의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대의는 폭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신형 수능형이 아니라 내신형으로 간다면은 대의나 대미나 이것들을 써놓고 같은 것끼리 짝지 연결 이런 형태로 내는 것이 가능해요.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A, B, C 해가지고 이 내신 형태로 간다 했으면은 그죠? 이 댐이 되건 대의가 되건 했을 때 이거 각각이 A, B, C에 해당하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런 식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이건 이제 주의를 해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소한테 떨어졌다 하는 거죠. 사람을 맞춰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는 인구 밀도가 높은 이 도심 런던에 그죠 많은 사람 다치게 해야 되는데 인구가 없는 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결국 어디로 가는 거야? 농장에 떨어지게 되는 거. 시골 지역에 있는 소들 위로 떨어지는 거. 완전히 빗나갔다 하는 의미죠.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바이 어쩌면서 더 잉글리시 아미 게인드 스트롱 어드밴티지. 그래서 아주 강한 어떤 이제 우위를 점하게 됐다 하는 거죠. 우위도 되고 2점도 되고 그렇습니다. 2점이라고 하고는 우위라 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영국군이 결국 우위를 정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뭐함으로써냐 하면은, 뭐함으로써는 뭐가 들어가야 돼? 이름으로써. 잘못된 정보를 줌으로써. 그러니까 적을 속임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은, being honest with the public. 대중에게 솔직함으로써. 이건 말이 안 되고. giving the enemy a chance to retreat. retreat이라는 단어 모르면 또 이제 안 되죠. retreat이 후퇴예요, 후퇴. 그래서 적군에게, 그러니까 적군에게 퇴각할, 물러날, 후퇴할, 기회를 춤으로써 아니고
feeding the enemy wrong information.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적에게 줌으로써 여기서 feed라는 얘기는 먹이다 하는 건데 입력시키다 하는 거예요. 입력시키다고 여기에 있는 wrong이 여기에서 기만적인이 되고요. information이 information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답이다 하는 거죠. focusing on one goal consistently 한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건 아니고 exploring the unknown places 탐구함으로써 미지의 세계를 탐구함으로써 이것도 지금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정도. 그러니까 문사 순서 어휘 좋고요. 어휘도 좋고 빈칸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라 하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내신형으로 낼 때는 이 부분까지 원래 이제 같은 거 다른 거 하는 형태가 좀 멀리 좀 분산이 돼 있고 이러면은 좀 더 나았을 텐데 그렇지는 않으니까 나오기는 하나 둘 셋인데 다섯 이게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내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몰려 있어서 그 형태로 내기에는 적절하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